입니다. 섀도우. 일단 이 리듬은 전적으로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리듬입니다. 네. 그렇죠. 제트의 연막도 금방 내려가고요.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됐는데 설치. 이 다음 봐야죠. 100억. 이거 시간 벌어주면 됩니다. 요맨이 네. 돌면서 딜을 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면은 결국에는 양각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가 유메를 막아요. 자, 이러면 그리고 뒤까지. 자, 100억 남아있긴 한데 스튜가 베네시아를 잡아냈고요.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절대 거리를 안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붙어서 런앤건으로 승부 봐야 되는 스펙을 맞죠. 유메의 위치 붙어서 싸워야 돼요. 야, 이게 네. 흔들렸는데 결국 둘 깔끔하게 잡아냈고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주는 섀도우 코퍼레이션. 얼마나 회전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자, 웨이비의 위치가 절묘한데요. 자, 웨이비가 여기서 무조건 그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근데 걸렸어요? 걸려도 만들어냈고요. 하나 더 해야 뒤에서 사고 안 나요. 네. 그런데 사고가 이미 나버렸군요. 그래도 바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죠. 네, 이거는 확실하게 좀 거리 두고 베이팅을 했죠. 네. 하지만 웨이비가 그래도 뱅어 끊어내면서 이러면은 좀 상황이 정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에 대한 우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 도는 인원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힘싸움 하면은 이거 반해체 돼요. 반해체 돼요. 그리고 뱅어가 자, 레인 돌죠. 예. 예. 자, 일단 반해체는 안 됐고 나가면서 교전을 선택했었던 섀도우 코퍼레이션이었는데 CNJ가 이걸 잘 막았습니다. 언니발로 시간 벌고요. 네. 뻔했으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뻔했으니까 저런 샷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폭포 때문에라도 지금 컨베이어벨 웨이비의 이런 원탭이랑 마찬가지. 네. 웨이비. 그리고 레인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웨이비가 남아있긴 한데. 자, 이제는 엘보 버려도 돼요, 사실. 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웨이비. 웨이비의 칼폭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 안 버리고 그냥 잡으려고 칼폭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린존을 먹고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겠거든요. 반갑습니다. 더 가요. 자, 그런데 스팅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고 머리 안 맞았습니다. 아니. 마샬의 변수가 이렇게 터져요. 100억 터져요, 오늘. 그냥 100억. 자, 접어도 됩니다. 네. 나노섬 던져놓고 시간만 지연시켜도 충분한 역할 다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잡아야죠. 그래도 요맨의 앵비를 잡아냈습니다만 요맨 여기까지. 체력 1. 나머지는 체력 1 남은 MT인데요. 쓸 수 없이 A를 가는 거예요. B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네. 심판 타이밍 뺏은 거는 좋고요. 네. 와, 웨이비가 좋았어요. 그리고 웨이비와 앵미의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들었어요. 움직임을 스쿠가 봤는데 봤는데 말이죠. 오늘 CNJ는 다릅니다. 네, 오늘 수정타예요 이거. 네. 그러는 동안 그린존 작업이 들어가면은 좀 더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CNJ. 그런데 MT의 연막샷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앵비가 쓰러졌고요. 연막샷이 네. 매서워요. 입장에서도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걸려버렸. 이거 다 보여요. 심판 때문에 다 보여요 위치가. 맞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빠져야 되고 빠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만지었다. 자, 이거 레인. 더해줘야 돼요, 레인. 예. 딱 찍어냈고요. 전리죠. 근데 해만의 해만의 예. 결국 섀도우 코퍼레이션 슈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빨리 다 잘 되어 있고요. 네. 하버 스킬들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진짜 난전 만들어 버리면은 CNJ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벽 네. 치고 제로 포인트 일상 중요합니다. 이러면 요맨 지가 열려서 고민에 빠집니다. 던지고. 지금 A사이트는 물바다예요. 맞습니다. 슈가 웨이비까지 끌어내면서 이런 아유 앵미는 정신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가죠? 못 가겠는데요. 트레이드 만들어냅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 맞습니다. 레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뱅어가 오늘 혼자 3개의 킬을 만들어냈고요. 레인까지 무너지면서 이러면 앞뒤로 둘러싸이는 움직임 그림. 반해체는 막을 수 없어요. 네. 적군이 한 명 그리고 베레시아까지 잡아냅니다. 뱅어! 뱅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MT가 잡아내면서 트레이드 해줘! 이 생각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이거 상승기를 소리 들었어요. 첫발이 민나갑니다. 울버린! 하지만 요맨이 해줬고 울버린은 월샷 갑니다. 자, MT가 뒤쪽에서 MT가 이 위치에서의 샷이 좋았거든요. 네. 싸움에서 이겨줘야 됩니다. 다 먹었습니다. 페이가 요맨을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리테크는 어렵겠죠. 뱅어가 아무리 힘을 내도 여기까지. 네, 상대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는 움직임들이 CNJ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빗사이트 쪽으로 들어왔고요. 이거 야, 웨이비가 진짜 마지막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옐로 울버린이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거 그러면 할 수 있죠. 뱅은 옐로우를 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정도만 해도 계속 아 이거 다음 라운드에 페이가 장벽 구슬 세 개. 아니 이거 주먼 폴더. 아니 눈먼 채로 두 명이나. 아니, 어차피 너네 지금 나올 거잖아. 와. 야. MT 커버도 너무 좋았고요. 아니 이거를 백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건 리저스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진짜 뱅어네요. 싸움이 네. 말이 안 되네요. 입에 떡 벌어집니다. 네. 미드에서 나오는 타이밍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야, 뱅어입니다. 아 이거 봉쇄 다 왔어요. 스펙터의 3킬. 네. 페이의 위치도 들켰고요. 그대로 마샬이 정리가 되면서 8대 6을 만듭니다. 이러면 총짤 받고. 이거 베네시아는 그냥 뱀이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베네. 보이나요? 감히 이러고 못 지나가? 네. 연막샷으로 잡으면 되지. 그리고 이것까지도 그냥 실력으로 울버린이 가리언의 이거 브리핑이 네. 정찰죠.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이거는. 네, 충분히 브리핑이 되고도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제로 포인트에 찍히지 않았고 자, 빠르게 가요. 네. 빠르게 갔는데요 진짜. 네. 네. 웨이비가 너무 빨리 가서 이거 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앵미의 베이팅? 대놓고 B를 진짜 못 오게끔 만들어 놓고 빠질 생각이요. 앵미의 베이팅? 못 봤어요. 앵미의 베이팅 세 개쯤에 났어요. 뱅어! 찜하다가 매진됐습니다. 못 싸요 이제. 큰 거 왔는데 기다렸는데 뱅어가 더 컸어요. 아 이러면은 야 노림수는 진짜 좋았거든요. 아 이거 KO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여기까지 느껴졌는데 결국 안 됐고 하지만 베네시아 MT에게 피어싱되면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 맞았어요. 충격용 화살이 진짜 아프게 들어왔거든요. 제로 포인트에 안 찍혔고요.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오! 오! 빨리 잘 끊었어요. 예. 와 확실하게 갑니다. 예. 확실하게 가자. 이런 게 진짜 변수 주지 말자. 이게 강점이에요. 네. 이게 진짜 강점입니다. 아 이게 섀도우 코퍼레이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어떤 팀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강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난전의 구도에서 총을 많이 떨어뜨리긴 하는데 네. 2대2? 이거 몰라요. 네, 모르긴해요. 네. 아 이러면 알겠네요. 네. 네. 야 마지막 클래식의 헤드 MT의 충격 화살만 좀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근데 요맨? 예. 요맨이 사고 내는가 했는데 요맨이 계속 완료. 견제합니다. 최전방에서 네. 요맨 하나! 그리고 아니 진짜 와 살아서 뺐어요. 하지만 웨이비와 베네시아가 하나씩 잡아내면서 일단 요맨이 여전히 좀 해줘야 돼. 요맨! 하지만 여기까지 네. 자 남아있는 뱅어입니다. 뱅어? 뱅어도 페이에게 마무리가 됩니다. 가는 길에 나노솜을 좀 터트려 봤는데 갈까 하고서는 근데 네. 게이지가 돌았어? 무력화를 써버리고 CNJ 자 두번째 네. 두번째 도전입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설치가 힘들어요. 설치가 근데 페이크 킹게 커요. 네. 부활도 가지고 있었는데 앵미의 트레이드도 안 됐고 지금 앵미 잡혔습니다. 이러면 아 마지막 베레시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11대9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울버린이 빠졌어요. 이거는 너네 네. 해체하면은 다 들어왔어. 네. 오 앵미 하지만 자 이거 요맨이 막아줍니다. 못해요. 쇼티로 페이 잡아냈고요. 아 여기까지. 아직 MT의 세상이에요. 네 이러면 웨이비 아 쇼티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오퍼레이터 살리는 게 도망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깊게 보고 있거든요. 넓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결하게 갈무리했었던 방금의 올빼미 드론으로 액션이 나오잖아요. 아~ MT의 가디언의 베네시아가 룹스입니다. 이러면 사실 이럴 때 해주던 게 베네시아였는데 네 역으로 MT의 재물이 됐고요. 결국 스파이크 설치까지도 내줄 수밖에 없어서 시간만 벌어요. 네. 시간만 버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에 설치 충분합니다. 여유 있어요. 나온 거 잡아냈는데 트레이드만 해도 충분하죠.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웨이비 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웨이비라 따라갑니다. 아. 그대로 울버린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섀도우 코퍼레이션 13대 9로 첫 번째 맵 아이스박스의 주인이 됐습니다. 커버가 허술하긴 하죠 이렇게. 자 에린 크기 앵미 빠졌던 거 확인했습니다. 여진 써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여진이 근데 그리고 좀 반대로 가죠. 감옥 열리고. 자 스튜와 요맨이 하나씩. 하지만 앵미 기어 런 앵건. 야.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2대 1. 오늘의 뱅어라면. 네. 맞습니다. 웨이비가 예 보고 있는 공간이 차고였던. 와. 스파이크 잡으러 갈 건데. 네. 타이밍이에요.
A다리 싸움인데 결국에는 대거! 역습을 토대로 긴총의 라운드 때 뭔가의 확실한 카드를 쥐겠다는 생각인데 오. CNG는 에이스텍 탱어 이거 죽당이고 빠져야 돼요. 나눠서 탱어. 와! 자신감이 예. 원래 나눠서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자 스펙 설치 이후에 차고 쪽 요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긴 거리의 싸움만 하겠다는 생각인데 예. 트레이드가 좀 더 되었으면 좋을 CNG인데 역습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엔 이렇게 피해 망상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게 CNG 현 수비 상태거든요. 30초 남았어요. 아직 들어왔어요? 자, 도전. 아 숏에서 뱅어가 펼쳐다. 네. 정찰용 화살은 진짜 잘 찍어놨는데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뱅어가 잘 들어왔고. 오! 언더헤븐 더 CNG 하나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팀원 들어옵니다. 자 언더헤븐 쪽에 있는 위치 인원들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페이 체력상 페이라면 체력상 안 좋아요 지금. 네. 긁으면 사망. 어 신경절도 여기일 거는요. 그걸 앞세워서 좀 속공 갈 생각이 큰 것 같은데. 긁어보는데요. 긁어보는데요.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지예요. 저지예요. 범죄자마지 않다. 뜨겁습니다. 보여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예. 페이가 범죄 검거를 하긴 했는데 네. 이미 사이트 안쪽에서 사이트 장악하자 하면 되거든요. 아. 하지만 요맨이 레인을 먼저 잡아내면서 봉쇄 뭐 투자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흔들렸어요 CNJ. 네. 함정 가요. 함정 가요. 어 사이버 분노까지 페이는 진짜 어이, 이게 페이예요. 마음으로 쏘나요 진짜? 요맨의 욕심도 빠졌고요. 일단 해븐에 잡아냈는데 MT 쓰러집니다. 야 오, 이거... 베네시아가 그리고 둘이나 정리를 해준 게 네. 그래도 뱅어가 베네시아를 정리했고 이거 왼쪽 야 뭘? 가볍게 남은 14초 본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절약왕? 절약왕이 나오네. 요, 거의 뭐 예, 절약왕이 준하는 거죠. 예. 백사이트에 있는 거 네. 요맨하고 마무리했는데 요맨하고 아이 요맨의 눈에 베네시아가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고 A가요? A링크? 이거 애매하게 그냥 이거 설치하는 게 그래도 월샷으로 잡아냈고요. 네. 비에 설치하고 스파이크 플레이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네. 페이의 위치가 이거 재밌었네요. 내려왔고요. 이거 위치 유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위치 유출하고 있죠. 봤어요. 팔꿈치를 봤어요. 그리고 자 이것도 페이도 아 페이까지 발굴 켰어요? 오 그리고 웨이비가 자 이거 너네 궁포 먹지 마의 움직임인데 공포 여기를 발로가 있어요. 원샷 원킬 아니 사냥꾼의 분노 응 우리 어쩔 배고 오히려 그리고 우리 사냥꾼의 분노 이러면서 들어가요 MT. 자 들어왔습니다. 액미 마무리가 됐고요. MT가 사이트를 뚫어줍니다. 어? 아 이거는 뭐예요? 약간 흥분했어요 이거. 예. 네. 침착해줘야죠 MT. 짧은데 어떻게 보면 클래식과 같이 비는 배제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 야 수천은 이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네. 웨이비 나오는 거 어. 나왔어요. 자 짧은 길에서 포탑 아래쪽 받죠. 이거 찍혔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찍혔는데 이겨내요. 그리고 컵볼. 아, 컵볼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예. 소리 듣고. 아, 완전 뒤로 돌았고요. 역습 왔다 이거죠. 아, 이거 페이할 수 있나요? 야, 시간 스파이크에 뜨거운 선 던지고 예. 도망갔어요. 아, 이러면 근데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오, 잡아내고요. 바레츠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피해망상 맞았어요. 피해망상을 맞았어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뒤쪽 한번 체크하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됐고요. 헤븐 쪽 이럴 때 아쉬운 게 MT의 장면이 좋군요. 이럴 때 우주 장벽이 있었더라면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아 이건 MT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줬고 울버린에게도 체력의 압박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 베네시아에게도 아니 양 선수들 간에 약간의 실수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쪽에서 이 장면. 아 수트가 오히려 나와봤습니다. 레인이 잡아냈고 네 아직 이거 나노소음 들고 있고 네 시간의 압박? 근데 던질 때 예. 선수도 센스 있었던 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와! 잘 썼네요 역습을! 네 진짜 잘 썼네요. 살아서 결국에는 해브를 정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아 이거 사고 날 거 여기 같아요. 있을지 몰랐지! 예. 이런 플레이 진짜 잘해요 병어. 맞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하지만 스파이크 설치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대신에 그 타이밍 때 찔러야 돼요. 그 타이밍에 찌르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도긴 했는데 뱅어와 울버린이 보고 있습니다. 아, 한자로 살려야 돼. 와, 진짜 억소리 나는 샷이네. 화살 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각이 안 나와요. 언제 출발하지? 근데 이거 드론에 보였죠? 그런데 이거 다 드론에 보여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앵미.
앵미! 앵미! 앵미와 페이가 일단 인원을 잡아냅니다. 저 남아있는 뱅어? 뱅어라면? 시간, 예, 시간이 없고 시간이 나눠서 있어요. 계속 나눠서. 투자하면서 아 이거는 욕심을 내봤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것까지 클러치를 만들어냅니다. 뱅어! 뱅어는 이미 위치 완료! 빵 붙어요 이러면은 스튜도 들어! 와! 오! 프렌즈의 헤드 그리고 예. 뱅어까지! 여기서 인원들 만들어내면서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쪽에 대한 시도를 구겨줄 수 있을지. 자 근데 알람도 깼고 네. 카운터리콘! 카운터리콘! 아 이건! 커브볼에 둘 다! 진격 화살 물버린! 이거 상대 고스트 세 자루. 야, 야 이게 무결점 나오나요? 아니 이거 총 한 자루는 총 두 자루는 떨어뜨려야죠. 상대는 삼 고스트인데 1마샬이거든요. 아이 세. 어, 소리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요. 페이. 아. 제가 궁금한데 스튜가 들어왔어요. 어 근데 이거 MT 아, 이거 총기 쳐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샬이 벤달로. 아, 아니 이거 앵미도 약간 좀 밀려나가야 돼요. 밀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레체 아, 됐어요. 절망입니다. 이거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요. 그대로 까게 세렵니다. 11대 4. 섀도우 코퍼레이션. 섀도우 코퍼레이션이 CNJ를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앞은 낭 떨어집니다. CNJ 철력 화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단 연막으로 버틴다면 네, 연막으로 밀어낸다면 예. 자 뱅어가 있습니다만 안 끝났거든요 아직. 자 웨이비가 베레스가 하나 시켰어요. 잘 싸웠어요. 진짜 예. 잘 싸웠어요. 템은 내려오는 곡도 내려오는 곡도 잡아냈고요. 자 뱅어 잡아내면서 이러면서 투 혼자 남았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역전의 발판 너무 웨이비 쪽 화살에 웨이비. 어 저게 또 안 가네요. 예. 체력이 다 찍혔어요. 자 타이밍 좋거든요 우리 장벽. 네. 근데 나와 있는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들어온 거를 나와 몰라요. 있는 인원들을 MT가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냥 지진강 다 감정적으로라도 써야 돼요 그냥. 오! 웨이비! 투자 말입니다. 그리고 베네시아의 마무리. 왔어요. 근성, 근성, 근성. 11의 6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야 돼요. CJ 침 맞물려 있고. 자, 오, 택시, 택시. 오, 도망이 생. 중력이 생. 체르고. 그리고. 자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요맨 체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생존 시간이. 요맨, 아, 요맨이 가득 있습니다. 웨이비가 다운. 이러면 아 역전 안죠. 마지막 남은 레이 사냥꾼의 문이 있긴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모릅니다. 예. 충격 어 정찰용 화살에도 3초 뒤면 돌아. 뱅어! 결국 섀도우 코퍼레이션 10점 대 6으로 대전 하나 시엔젤를 잡아내고 3위 라운드로 갑니다.